그냥 확 그냥 맞는 거 같아. 아, 이러면서 지나가요. 공부 열심히 한 아이들은 안다? 더 기출해. 이론이라고 해서 나왔거든. 이번에는 되게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아이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고민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절반 정도 지난 시점에서 지금 저희 학원의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 안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다른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가끔씩 얘기하는 분 중에서 선생님 저 이제 독학으로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주는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건 아이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확실한 기준이 좀 있었으면 하거든요. 네.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결정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사실 뭐 집에서 독학을 한다던가 네. 이런 것들이 너무 좋다면 사실 선생님한테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벌써 집에서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물어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우선은 저는 이제 뭐 계속 기승전결 얘기하는 거는 우선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거는 자기 몫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좋은 환경을 자기에게 제공하는 건 되게 필요해요. 지금 올 한 해 내가 정한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가 내가 지금 나에게 허락하고 제공하는 이 환경이 최고일 것인가? 그게 어딘가에 대해서는 선생님들하고 계속 좀 상의 좀 해서 최선의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맹모 선천지교라고 맹자 어머니께서 계속 공부하기 가장 좋은 위치로 이렇게 옮겨 다녔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그렇게 환경이 중요해요. 어쨌든 결정을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그쵸.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환경에 대해서는 근데 그 환경에 대한 변화가 과연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최적화된 조건이냐? 그거는 고민해야 돼. 그거는 고민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사실이고 그걸 또 제일 잘 아는 것도 학생이겠죠. 그렇죠. 근데 분명한 건 말이야 얘들아 만약에 도망가기 위해서 혼자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한 대 그냥 확 맞는 거 아니야. 속으로는 사실 강화 교육 너무 힘들어요. 뭐 이렇게까지 관리를 해야 돼요 라고 해서 아 이제 남은 기간 동안 편하게 공부해 말이지 라는 생각으로 독학을 하겠다라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선생님은 무조건 말릴 거고 그게 아닌 어떤 자기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에서의 선택이라고 하면 뭐 응원해 줘야겠지. 그러나 끝까지 함께 공부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잘 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고 싶은 마음은 아마 나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 선생님들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 저도요. 그 요즘 이제 많이 하는 말들 중에서 선생님 저 멘탈이 정말 약해요 라고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유리멘탈의 범위가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유리멘탈이라고 느끼는 학생들이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우선 이제 그 상담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되게 힘든 상황인데도 상담받지 않고 잘 지내요. 어떤 사람은 되게 심플한 건데도 상담을 받아야지만 딛고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 유리멘탈의 기준도 사실은 자기 기준이에요. 아, 내가 이 정도면 괜찮아. 근데 나는 이것만 해도 너무 힘들어. 중요한 포인트는 자기 멘탈 잡고 싶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인지 심리학에서는 이 말을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확증 편향. 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한 아이들은 안다. 왜 이거 기출에 확증 편향 이론이라고 해서 나왔거든. 구독과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되게 유명한 실험이 이제 고릴라 실험이라고 이제 농구를 하는 흰옷 입은 팀과 까만 옷 입은 팀 두 팀이 막 농구를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묻죠. 자, 흰옷 입은 학생들이 공을 몇 번이나 주고받았나요? 이게 뭐 질문이에요, 네. 처음에. 그래서 이제 막 다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오, 나 16번, 16번, 뭐, 누구는 15번, 막 이래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아, 그러면 혹시 고릴라를 보셨나요? 네? 고릴라? 하면,
다시 이렇게 리와인드 해가지고 돌려보면 고릴라가 막 이러면서 지나가요. 이것으로 인해서 되게 실험 드리프도 되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길거리에서 이렇게 어떤 여자분이 어떤 남자분에게 길을 물어보죠. 그래서 두 분이 막 얘기하고 있는데 이 광고판 들은 사람이 지나가면 그 사이에 뒤에 있는 사람을 분명히 여자인 남자를 바꿔요. 근데도 여기 앞에서 길 물어봤던 사람이 그냥 계속 모른다라는 거죠. 몰라요. 안 믿어지시죠? 이렇게 유리멘탈이라는 게 접목을 시켜보면 어떤 남자가 저기 앉아있는데 두 사람이 웃었어요. 나한테 좀 관심 있나? 확인 안 됐어요. 긍정적인 미끄러 결승했으면 괜히 이렇게 막 그쪽 한 번 더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웃음을 유도를 해서 방금처럼 막 웃어주시고 근데 저는 나 비웃은 거야 딱 하면 이렇게 연기 잘하시네요. 그렇죠. 연기를 배웠어요. 막 이러면 저쪽에서 저 왜 저러지? 막 이러면서 표정 이렇게 어? 하고서 놀란 표정이셨거든요. 그러면 저 오빠 내 생각이 맞아. 기분이 안 좋았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자신에게 벌어진 상황이 있으면 네. 그 상황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네. 하고 확정을 해버리면 멘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적용을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어떤 친구들은 어떤 특정 환경에 있어서의 소음들 그 소음에 대해서 되게 신경 쓰는 아이들이거든요. 네. 그걸로 인해서 또 멘탈이 무너졌다, 현타가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결국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되는데 내가 이 시간에 해야 되는 목적이 뭐고 그렇게 뭔가를 뭔가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가져가면 되는데 이제 거기에 방해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마음 먹기 달린 거야. 한마디로 이 산이다 바로. 선생님은 이제 다양한 상담들을 해 보셨을 거고 앞으로도 계속 하실 텐데 선생님이 갖고 계신 고충은 뭐가 있을까요? 처음에 이제 제가 상담을 시작했을 때 되게 무거운 주제도 되게 많이 있었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있었어요. 그럴 때 주위 사람들 중에 나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줄 만한 사람에게 전화를 해요. 해서 그 사람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몇몇 있어요. 저에게 이제 이렇게 골수들이 있어요. 네. 어느 순간에 내가 전화해도 최고예요 막 이러는 후배도 있고요. 빠가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빠돌이 빠진 것 같은. 그래서 저도 순간순간 이렇게 이게 잘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두려움이 몰려오는 순간이 있지만 그렇게 나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줬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걸 좀 오버컴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선생님들도 고충이 있어요. 그렇죠. 네, 선생님들도 똑같이 아이들을 대하고 편애하지 않게 않고 얘기를 주고받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리고 저는 선생님들의 고충도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고충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어떤 고충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해결을 할까에 대한 물음을 한번 던져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거죠. 어떤 학생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또 길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이 이게 내 시간인데 내가 해야 되는 상담인데 왜 쟤 계속하고 있는 거지? 거기에 대한 선생님들도 고충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또 고충을 갖고 있는지도 좀 알아줬으면 아이들도 그리고 어머님들도 담당 선생님, 담임 선생님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충분히 다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환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조금 양해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상담을 해주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고충도 이해해주시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좋은 상담이 되고 명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이제 진짜 마무리를 할 건데요. 네네. 아이들한테 요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로 한 조언 해주시면서 마무리했으면 하거든요. 여러분이 못한 후배님을 꼭 해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 니들이 옳은 건데 답도 옳은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자꾸 틀린 답 골라오지 말고 틀린 답 고르고 왜 이게 답이 안 되냐고 맨날 그러는데 믿고 싶었죠. 답이라고 답이라고 믿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겠는데 늘 강조하는 근거 찾기 노력하고 그렇지만 가끔씩 선생님이 던지는 말 재수하는 게 죄는 아니야. 너희들은 또 다른 선택인 거고 더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 올 한 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거 그거고
꼭 잊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 꼭 얻도록 합시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이 옳다라는 그 멘트로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여러분들이 옳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